157쪽 이제 그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거기다 번호를 써보니 1번입니다. 네. 천지지간의 별류심사오지시음녀양양계자라 간시심마물사토리부득하니 지취신상체간하면 제계아니면 불시음이요 변시양이라 밀찰찰제자리하야 도불척득 별물사하니 불시이니면 변시이요 불시강이면 변시유며 지자가 요주향전은 변시양이요 제수퇴는 변시음이며 의사제동은 변시양이요 제정은 변시음이니 미소별간이요 지시일동일정이 변시음양이라 복희지인차획괴이신하니 약지취이름일양이면 오부족이 해중리일세 어시의 착종위 64개 384효하니 조에 지시하다 괴휴라가 그 나가라고 툴 붙여주세요. 후레의 성인이 오게 하다 사제하니 여타서즉 원유자사라야 당설출자계 도리루대 역즉 비증유자사의 선갑탁도설제자리니라 우아름양은 시기니 제유차리면 변유차기요 제유차기면 변유차리하니 천하만사만물이 하제불출어차리면 하제 불출어 음양이리요 역은 지시 음양 착종 교환 대역이라 상생이 말 역이도 음양이라니 불위무견이라 역기요강류는 변지시음양이 주료역이니라 역은시음양굴신이 수시변역이니 대저고금의 유태합벽소합벽이연을 금인이 설력에 도무창모라하니 성인은 변어64괴의 지이음양기후로
사출래하고 지여소이비 음양위고금은 내시차투리니라. 글에 나가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천지간에는 진짜 무엇이 있지요? 무슨 위치가 있어요? 어느 때는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살아보시면 별거 없지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걸 이치로 이제 풀어내려고 보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천지지간의 별류 심사오. 천지지간에는 별은 특별히, 별도로 유심사. 심사는 심자는 중국에서 썸머할 때 썸머예요. 무슨 일이 있느냐? 천지지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시 음녀양 양계자라. 다만 음과 양 이 두 글자만 있을 뿐이다 이거예요. 낮과 밤, 남자와 여자, 높고 낮고 다 양, 이 양계만 있다. 간시 신마 물사 도리 부득하니. 간시, 만약에 중국어예요. 간시 썸머 물시 또 이렇게 읽거든요. 간시 신마 물사. 그 어떤 일과 어떤 그 물건들이 모두 다 서로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더라. 뛸래 뛸 수 없더라. 지금 하늘과 땅 하지만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요. 붙어 있지요. 지, 취, 신, 신상, 체간하면 다만 신상체에 나가서, 즉 몸에 나가서 볼 것 같으면 제, 개 아니면 불시음유 변시양이라 눈을 뜨면 이 제자는, 제자는 막 뭐뭐 하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눈을 뜨기만 하면 불시음유. 음이 아니고 곧 양이 되며. 밀, 찰찰, 제, 자리아야. 밀 자는 틈이 없이 빽빽하게, 빽빽하게, 찰찰은 딱 만난다. 이거야.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야. 밀, 찰찰은 아주 뛸래 뛸 수 없이 딱 만나서 여기에 음양이 붙어 있다. 눈 뜸과 동시에 양이 되고, 눈 감음과 동시에 음이 되니까. 그죠? 도, 불, 착득, 별, 물사, 아니, 도자는 모두 다, 이런 뜻이에요. 모두 다 착득 별물사. 별도의 물건을 구할 수가 없어. 별게 아니야. 불시 인이면 변시의요. 그러니 인이 아니면 곧 의고. 강이 아니면 부드러운 거, 유고. 유며. 지, 자가, 요, 주, 향전은 변시양이요. 다만, 집을 향하여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집을 향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면 양이고, 제 수태는 또 막 거기서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면 음이 된다. 자, 음양은 뛸래 뛸 수 없다. 그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의사 제동은 변시 양이요. 뜻이 막 움직이려고 하면 그것이 양이고, 제 정은 변시 음이. 막 고요해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음이다. 그래서 미소 별착이요. 예, 별도로, 아니, 미소 별관, 별도로 보는 데에 소모할 것이 없고, 예, 별, 다른 것이 없고, 시시 일동일정. 하나의 동과 정이 변시 음양이라. 그게 바로 음과 양이다. 이 가만히 있는 건 다 정이지요? 그지요? 음인 건 사실 음. 복희, 지, 인차, 획괴의 시인하니, 복희 씨가 다만 이것을 인하여 획괴이신 획을 그어서 괴를 그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니 야 지치 이름 일량이면 만약 그 이름 일량에 나가기만 한다면 우 부족이 해 중리 일세 또 많은 이치를 다 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이치를 다 설명할 수가 설명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어시의 착종위 64개 384효하니 이렇게 되면서 64개를 착종 섞어서 8개를 섞어 64개를 만들고 384효를 만들었으니
초에 처음에는 지시 허다 괴 효라가. 처음에는 허다는 많다는 뜻이죠. 허다한 괴효만 있었다가 후래에 뒷날 성인이 우개 허다사 제하니 성인이 또 그 허다한 괴 밑에다가 허다한 말을 붙였단 말이죠. 효사를 붙이고 괴사를 붙이고 붙였어요. 여 타서즉 원유 자사라야 방 설출 자개 도리로되 다른 책 같은 거는 원래 이 일이 있은 다음에라야 막 이 이치 이 도리를 거기다가 말을 했지만 방설출이라는 것은 막 말을 해냈다. 자거 도리는 이 도리를 말했을 것이지만 역즉 미증유 차사의 주역은 이 역은 일찍이 이 일이 있지 않음에도 아직 그런 일이 있지 않음에도 선 가탁 도설 제 자리니라. 우선적으로 모두 다 이 속에다 그 말을 빌려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 이치를 빌려다가 설명을 하고 있다. 다른 책들이라 하는 것은 서경이라든지 시경이라든지 논어라든지 이런 책들은 다 그 일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주역만큼은 그 일이 아직 발생하기 전에도 384가지의 효사를 붙였잖아요. 384가지 일들이 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가차에서 가탁에서 다 의리를 풀어놨다. 5월 음양은 시기니 또 말하기를 그 음과 양이 뭐냐 이거죠? 음과 양은 시기. 이건 바로 기운일 뿐이에요. 그러니 제유 차리면 막 이 이치가 있게 되면 편유 차기요. 문득 이치가 있자마자 동시에 거기에 이 기가 있게 되고 제유 차기면 편유 차리하니 막 이 기가 있게 되면 거기에 또 이치가 있으니 천하 만사 만물이 하자 불추로 차리며 하자불추로 음양이래요. 천하에 있는 만사 만물이 어느 것인들 이 이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어느 것인들 음양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치, 기, 그러니까 기, 이, 그 다음에 음양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가 있으면 이가 있고 이가 있으면 그 속에는 음양이 있더라. 여기 1번 동그라미에서는 다른 책들은 실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라야 거기에 대한 이치를 설명했는데 주역은 그것이 다 펼쳐지기 전에 벌써 다 거기에 대한 이치를 말로 풀어놨더라 이거죠. 그러나 골자는 일양 이름일 뿐이다 이거죠. 음양은 이치니까 어느 것인든 이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뭘 말하는지 보자고요. 역은 지시 음양이 착종 교환 대역이라. 역이란 음과 양이 착종 교환 대역이라. 음양이 서로 착종, 서로 얽히고 설키고 교환하고 서로 바뀌는 것일 뿐이다. 역이란 바뀔 역자지만 음양이 바뀌는 거다. 이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생이 말하기를, 장생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역은 역 이도 음양이라니. 역은 그 도자는 말할 도자예요. 역은 음과 양으로서 말했다라고 하니 불이 무견이라. 무견 본 바가 없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잘못 본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역이란 바로 음양을 말한 거다. 그러니 여 기우 강류는 기수와 우수 강하고 유한 것은 변지시 음양 주류 역이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음양이 주류 역 서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역이란 음양의 교체를 말한다. 세 번째 거 보시면
역은 시, 음양, 불시니, 수시, 변역이니, 역이란 음과 양, 그다음에 굴과 신, 굴은 굽히는 거, 신은 펴는 거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수시 변역이란 네 글자예요. 때에 따라서 변화하고 바뀌어지는 것이니 수시 변역. 대저 고금의 대체로 옛날 예나 지금의 옛날이나 오늘날에 있어서 유 대합벽 소합벽이 그래. 합벽은 이 열리고 닫히는 거지요. 크게 열리고 닫히는 것과 작게 열리고 닫히는 것이 있었거늘 금이니 설력에 오늘날 추역을 해설하매 도무 창모라 하니 도는 도무지 모두 다 모두 다 창모 모자는 찾을 모자라서요. 그 찾으려고 하는 것들이 없었다 이거죠. 그 이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리가 없다 이거죠. 성인은 변어 64괘에 성인은 문득 64괘에 지, 이, 음양 기호로 사출래하고 그 64괘에서 음양, 음수, 음과 양, 그 다음에 기와 우로서 그 모든 이치를 사출, 그려냈어. 그려냈고, 지어 소이비 음양 위 고금은 내시 차돌이니라. 그러니 그 음양이 디는 소이와 예와 오늘날 되는 것들이 내시 차돌이다. 곧 바로 이 돌일 뿐이다 이거죠. 결국에는 역이라는 것은 음양 굴신이 수시 변역하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 굴신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굴은 굽히는 거하고 신은 펴는 거예요. 결국에는 음양을 말하는 거예요. 굴은 주먹을 쥐면 이게 음인 거고 신은 펴는 거니까 양인 거예요.